예, 반갑습니다. 푸르다 자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르다 에빈입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종류별로 미니 바이올렛 종류별로 이렇게 그 구분을 지어서 식재를 해놓은 건데 오늘 우리는 요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우리 푸르다 미니분에 식재하는 걸 같이 가드닝 겸 네.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건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미니 바이올렛을 저희가 포토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입장으로 이렇게 뗐어요. 다 바이올렛을 이렇게 입장으로 이렇게 요거를 흙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요 뿌리에서 뿌리가 나고 여기서 새순이 이렇게 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달이 지나면은 요런 형태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정도를 뽑아서 우리 미니분에 식재하는 걸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이 핀셋을 들고 같이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전 이 꽃난 거. 아, 꽃? 네. 예, 욕심이 많으시네요. 예, 요거네요. 이게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뽑아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심을 때는 요거는 떼고 가위로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떼고 요렇게만 심으세요. 네. 일단 놓을게요. 네. 혜빈 씨가 심는 거는 됐고 요거는 다시 또 새끼를 칠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삼먹어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하나 해야 되니까 저는 어디서 할까요?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좀 큰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니 바이올렛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참고로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도 합니다.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아우, 똑똑하시네요. 맞히셨습니다. 케냐나 그 탄자니아에 네. 있는 열대 우림에서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냇가 옆쪽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삽목한 거를 이제 다 했으니까 식재하는 거를 같이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물이 사는 그 흙의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흙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고 또는 썩거나 죽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이 어떻게 배합하냐가 중요한데 이제 흙 배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올렛뿐만 아니고 모든 식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찍나라고 많이 봤는데 주로 거의 상토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상토로만 했을 때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토로만 심었을 때 영양가가 없을까요? 아, 영양분은 주면 되겠죠. 예, 알갱이 흙 같은 거, 오스모코트 같은 걸 주면 되니까. 얘가 좀 이렇게 물이 잘 안 마르고 배수가 좀 안 되는 흙이거든요. 근데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잎을 만져보시면 굉장히 두툼해요. 그래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약간 다육이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을 많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녹아서 결국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런 여름이나 고온이나 장마철에는 애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수가.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흙을 써주면 좋다. 두 번째는 여름 같은 경우는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곰팡이를 제거하는 살충, 살균 효과가 있는 거를 놓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흙 배합을 했는데요. 상토에 펄라이트를 섞은 거를 60% 정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이나 어떤 약한 식물들은 곰팡이가 많이 나요, 여름에. 뿌리에서도. 그래서 살균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그 훈탄이라고, 훈탄은 저기 그 겨 있죠, 겨. 쌀을 이렇게 껍데기를 네. 이렇게 태워서 만든 가루. 이게 살균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탄을 한 5% 정도. 그리고 타면은 이렇게 섞으면은 이게 이제 그 살균 효과도 좀, 그리고 미생물 같은 것도 되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로 이제 야생아들 삽목할 때 많이 쓰는 흙인데, 요게 녹소토라는 겁니다. 만져보시겠어요? 되게 가볍고
그 통기성이 되게 좋고 물을 머금고도 있고. 근데 요거는 우리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일본에서만 수입이 돼서 지금 일반 상토의 한 5배 정도의 가격. 한번 섞어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합토를 다 만들었어요. 한번 만져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부들부들한 느낌. 뭔가 좀 통풍도 잘 되고 네. 뿌리가 공기도 쉴 수 있고 이 녹소토의 틈틈 사이로다가 잔뿌리가 잘 내려서 뿌리 발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 그죠? 네, 되게 가벼워요. 그죠? 가볍기도 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느끼면 식물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원래는 이제 화분에 있는 거는 이걸로 뿌리를 좀 털면 되는데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먼저 심어볼 테니까 보시고 심는 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먼저 배합토로다가 바닥을 이렇게 살짝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핀셋으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골고루 심어주고. 그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약간 높여서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심으면은 그 이파리가 이 흙에 닿으면 이파리가 녹을 수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물에 지금 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살짝 높이 심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심고 나중에 이제 물로 닦아주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이걸로 살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흙을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화장토로 이제 덮어주면 되는데 제가 이걸로다가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다가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르다 수제토분이죠. 이런 미니 수제토분 중에서 거의다가 이제 성형 틀로 만든 가다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직접 장인이 물레로다가 이렇게 미니분을 만드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고급스럽게 그 물레로다가 아마 미니 토분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니 바이올렛에 식재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여기 꽃까지 피면은 뭐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직접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네. 한번 이제 직접 해보세요. 이제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흙을 네. 요 정도. 예,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을 심어야죠. 예. 조금 살짝 더. 넣을게. 예. 예,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흙을. 이게 조그만 분이라 조금 힘든데 말 그대로는 미니 바이올 미니 종입니다. 너무 큰 분에 심으면은 너무 큰 분에 심으면은 지금 보기가 싫어요. 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지면 됩니다. 한번 심어보시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잘 한번 풀어주세요. 이게 또 물을 주면은 제가 뿌리가 또 이렇게 착착 가라앉아가지고 활착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시죠. 역시 그 예뻐요. 꽃이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꽃이 정말 예쁘죠? 네, 이 정도에 심는 게 가장 그 이상적으로 아름답고 집에서 공간도 차지 안 하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아 이거 제 거보다 더 예쁜데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삼형제로 될 수 있겠네요. 삼형제로. 그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도는 통상 그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굉장히 잘 되는데 최저 온도는 5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바이올렛이기 때문에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성장 환경에는 가장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도가 넘어가면 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비운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습도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가장 중요한 흙 배합은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으로 써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녹속토라든지, 그 다음 훈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펄라이트 같은 걸 섞어가지고 배수를 좋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모포트 같은 그 알갱이 거름을 여기다 위에다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꽃이 좀 잘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습도는 어떨까요? 습도. 습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 습함은 좋은데 네. 뿌리가 계속 젖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을 줄 때 통상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면 관수로 해서 줘요. 저면 관수가 뭔지 아세요? 물을 이렇게 놓고 두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다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가놓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팁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냥 포토, 조그만 포토에다 키우는데, 포토보다는 이런 흙에다, 이런 화분에다 키우면은 되게 앙증맞고, 이게 숨을 쉬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예, 예, 예. 그래서 바이올렛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백 종이 되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꽃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쫙 그 바이올렛만 모으시는 매니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럼 선물로 하나 드려볼 테니까 네. 잘 키워보세요. 그러면서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네. 갖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셋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싶으세요? 저 오늘 제가 씁니다. 아, 본인이 한 것도 가지신다고 하네요. 키우시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고요.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 미니 바이올렛, 아프리카 바이올렛에 대한 식재법 및 배양 그랬던 방법에 대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